야고보서 3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5장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났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